야, 시국 적용 문제 나왔다. 야, 코로나 19 특집 문제 나왔다. 와, 나 이거 보는 순간 평가원도 빡쳤구나. 우리 수험생만 빡친 게 아니라 나도 빡쳤어, 이 개새. 네, 국어예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어인데 우리 문성한 친구들. 자, 잠시만. 죄송한데, 예. 자, 이분은, 자, 미미미의 트위치 방송이 아니라, 자, 오르비를 가셔야 돼요. 여기는 오수를 하지 말자라는 카페거든요? 수능 만점지에 휘날리면 그쪽으로 가시던가, 여기는 그냥 막말하는 방, 여러분들. 그냥 뱉는 방이거든요, 여러분들. 국어인데, 와, 일단은, 자, 1번부터 3번이에요. 자, 1번부터 3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1학년도 대학 수학염 시험 9월 모의평가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문제 보면 알겠지만, 시국을 저격했다. 시국 저격 국어 모의고사가 이번 9월 모의평가 핵심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번부터 3번 보는 순간, 와, 딱 말할게. 이거 대장금이야. 떫은 맛이 나느라 하는데 그게 뭐 어쩌라고. 대장금의 옛날 스토리가 떠올랐어요. 떫은 맛이 나는 식품이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떫은 맛에서 전혀 안 궁금해요. 전혀 안 궁금했지만, 자, 1문단에 그런데 그 맛이 어떻게 해서 느껴지는지, 떫은 맛이 나는 식품이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지표 1, 2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1, 2 감성 구조 높게 딱딱했을 때 여러분들 비문하고 쭉 내려갈 수 있었다. 어떻게 해서 느껴지는지,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걸로 쭉 내려 읽었으면 전혀 어렵지 않은 문제. 지금 이제 6평 9평 다 합쳐가지고 내가 봤을 땐 수능 때도 이 발표하고 강연 느낌이 좀 지속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스크 끼고 허덕거리고 1번부터 3번까지 어려운, 바로 마스크 뒤집어 쓰고 안대로 해서 닿지 않은 그 감성이 나와요, 여러분들. 국어부터 1번부터 3번 어려우면 안 된다, 그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았어요. 이 학생들 보면, 누가 보면 대학원생이야. 이 정도의 질문을 한다고 지금? 고등학교 수준 내에서?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 학생 1, 2, 3가 수업 내용에 집중하지 않아요. 학교 현실 자체가 반영이 안 된 모의고사다. 자, 이런 말씀 드릴게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4번부터 7번. 가는 텔레비전 방송의 인터뷰고, 나는 가를 시청하고 살림 치유 프로그램. 와, 야, 이거 거의 나는 자연인이다. 오늘 화작의 제재 자체가 약간 띠용해. 약간 여러분들 갑자기 누누와 월러프 굴러와가지고 여러분들 눈사람 딱 때려버리는 감성이랄까? 이제 귀농화라는 건가? 어쨌든 화법과 작문의 융합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진행자와 지도사. 자, 근데 말씀을 드리면, 진행자와 지도사? 이건 여러분 쉬운 거야. 근데 여러분들 학생 1, 2, 3 나오고 지들끼리 토론하는 거 있잖아. 막 덩아리를 어떤 동아리로 바꿀 건지, 동아리 발표 시간을 언제로 옮길 건지, 부장선거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것들 막 세세하게 나오는 거 개어려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인터뷰기 때문에 쌍방으로 와리가리 치다 끝난 거지, 학생 1, 2, 3 나와서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아, 그 발언은 잘못했어, 아니 너가 아까 한 말은 잘못된 것 같은데? 자, 이런 식으로 꼬이고 거의 침펄 토론 수준이기 때문에 이거 뚝배기 개깨질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4번 나쁘지 않아요. 의사소통 방식이라는 게 글 전개 방식이라든가 형식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금방금방 눈에 들어올 만하죠. 2번 보겠습니다. 지도사는 진행사가 잘못 이해하고 질문에 대해 바로잡아주고 있다. 거의 이렇지 않죠, 여러분들. 수능 자체가 교육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네 말 틀린 것 같아, 너 인성 문제 있어? 자, 이러진 않아요. 2번 봤을 때 바로 여러분 손가락 걸어줘. 새끼 정도는 걸어줘. 엄지 나쁘니까. 마르고 닳도록 시군요. 지렸고요. 자, 5번 문제. 처음엔 약간 쫄았어. 이게 여러분들 내가 봤을 때는 내년에 언어와 매체라는 과목이 있지 않겠습니까? 언어와 매체 쪽에서 매체가 여러분들 인포그래픽 나오잖아. 이 인포그래픽 표와 그래프를 갖다가 박아주는, 좀 세게 박았어. 근데 문제는 쉬웠어. 인정? 이 형식 자체를 좀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하고 7번 어렵지 않았어. 여기까지 괜찮아. 여기까지는 어버버 떨리고 여러분들 집중할 타이밍이야. 근데 8번부터는 안정돼. 인정? 여러분들 그 기억나시죠? 전설의 444544 사건. 내 답이 왜 똑같지? 내 답이 왜 변하지? 왜 연속되지? 이런 감성 있단 말이야. 왜 등차가 0일까? 이런 감성 있는데, 자, 8번부터 10번 들어가는 순간 모든 마음이 안정돼요. 학생의 메모 보는 순간. 왜냐? 글 자체가 정리정돈 이미 돼 있어. 인정? 8번부터 10분은 생 장문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 정리하기 쉬워요.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들. 인포그래피. 자, 국어 5등급 말씀드릴게요. 이거 세고 있어. 와, 각설탕인가? 와, 예쁘다. 야, 이거 인스타에 오늘 찍어서 그 뭐냐 모의고사 본거 이제 이거 하고 있어, 얘네. 극한의 공스타그램 충들. 적당히 하시고, 여러분들. 우리가 물 섭취에 관련된 게 6평에 나왔었는데 그거보단 약간 조금 제재는 조금 맛있진 않았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래도 뭐 어렵지 않았어요. 뭐 반영된 거 너무 쉬웠고요. 이것도 너무 쉬웠고요, 여러분들. 10번까지 여러분들 거의 건드릴 게 없는 상. 그러니까 문제는 여러분 스무스하게 방광이 터지지 않았을 것이다. 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여러분들 은근히 여기서 시간 끌렸어. 그러니까 결국 맞추거든. 인정? 그런데 미친 뭐야, 여기서 2-3분이 들어가. 이걸 30초 안에 컷을 못한다니까? 유대종의 문법총론인가? 갑자기 응모배를 찾아. 인정하시죠, 여러분들? 바구냐 나라짜 왜 안 나와요? 도저사는 나왔잖아. 야, 이거잖아, 여러분들. 딱 보다가 우리말에 밥 먹으면 좌?
좋아, 좋아, 됐다. 반모음이란 개념을 정확히 알면 뭐겠습니까? 4번이죠. 어간 견디어와 어미 어사 결합해 견디어 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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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여러분 바로 4번 찍죠. 12번도 만만치 않았어요. 사전 문제가 진짜 오랫동안 안 나오는데 이거를 지문제제로 넘겼다? 와, 이 발상이 저는 와 평가원 답다. 평가원 했다. 왜냐면 이런 게 있잖아. 여러분들 생각하셨을 때 과거 문제는 안 중요하지 않아? 사회 문화도 보십시오. 2008년, 2009년 그 감성과 그 재질이 계속 활용되잖아. 표문제. 왜 기출이 중요하다겠어? 기출의 고백, 네가 1등급이 아닌 이유, 각종 기출 문제에 대한 국어 선생님도 기출만 알아 하잖아 여러분들. 딱 말할게. 수능 15일 전까지 EBS 풀지 말라는 사람. EBS 뭐 말만 꺼내 웬만큼 알레니가 돋는 그런 국어 선생님들 있잖아. 기본적으로 과거 기출까지 곱씹을 필요가 있다. 사전 문제 기출을 푸신 분들은 금방이야. 이게 N수생들 5수 6수 없겠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그런 분들은 12월 13번에서 남들보단 빠른 돌파 아웃사이더식 운영 할 수 있었다. 좀 이런 말씀 좀 드릴게요. 괜찮았어요 내가 봤을 때는. 자 12번에서 여러분들 이거 너무 쉬웠지. 이거 뭐 이게 성립이 안 하니까. 근데 13번에서 이런 문제들 좀 힘들죠. 이런 문제들이 마치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주고 보기에 뭐야? 기역, 기역, 니은. 하나씩 소거하잖아 내. 기역 틀렸다. 기역 딱 했는데 하나밖에 안 지워. 아! 니은, 디귿, 리을은 다 몰라. 근데 기역 지웠는데 1번만 지워줘. 왜? 와이? 자 이러면서 바로 뚝배기 터진 그런 거. 딱 그런 문제. 네 개를 정확하게 여러분들 하나하나 다 파악해야 풀 수 있는 문제죠. 정답 4번 아니겠습니까? 보면은 자주 읽었다, 지각이 잦았다. 이거는 자주 여러 번 책을 여러 번, 지각을 여러 번이라는 기본적인 여러분들 이 개념의 의미가 살아 있잖아. 근데 뭐겠습니까? 나조차 생각을 조차 전혀 달라요. 참아, 잘 참았어. 달라요. 나부터 붙었다. 전혀 다른 감성. 자, 14번은 잠깐만. 야, 틀리면 이거는 직원 딱대. 야, 이거는 14번은 틀리면 안 돼요. 이건 좀 선 넘은 것 같아. 이건 지금 격조사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는 거거든? 이건 정확하게 뭐겠습니까? 2번이죠. 부사가 관형사를 수식하는 부사. 그래서 아주가 예술 수식한 요 감성. 딱 들어가는 감성, 여러분들. 격조사하고 보조사 헷갈리면 안 됩니다. 또 개념부터 다시 돌려야 돼, 이거 진짜. 자, 15번 갈게요. 크, 이것도 여러분들. 와, 이게 야, 딱 말할게. 훈민정음 보자마자 그 짤 생각나. 지랄하고 자빠전. 왜 문법 끝나고 비문학 있을까봐 쫄아. 15번 보는 순간 수험생의 30%는 여러분 한석규야. 인정하시죠 여러분들? 집중해야지 여러분들. 왜 여기서 집중력 흐트러져? 왜 문법 끝나고 비문학 있을까봐 쫄아. 이기영의 고향으로 풀어주는데, 야 쉬운 소설 주는데 왜 그래? 왜 쫄고 있어 15번부터? 그러지 말라고. 솔직히 1번 2번까지는 괜찮았는데 와 3번에 나 이거 보고 지렸어. 뭐지? 알고 보니까 방점이 여러분들 강약이 아니라 높낮이였어요. 고저였습니다. 나란 말싸미 뚱기게 달아 문자와로 서로 사마띠 아니할세 이란 전자로 어린 백정이 내르고저 할바 있어도 마참 내 제때들 싫어 펴지 못할 놈이 하느라 내 일을 위하여 어여삐 녀겨. 자 이런 식으로 고저가 달라진다. 방점 자체가. 그런데 이럴 수가 있겠지. 수능날에 고전문법이 이렇게 나온다고? 와 고전씨가 저기 박사논문 제출한 사람이 들어가야겠다. 이런 오해 하지 마. 왜 와? 강점 자체가 여러분들 성조, 고저를 나타낸다는 거는 굉장히 기본적인 지식 중에 하나다. 나도 약간은 기억이 안 났어.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들 이게 너무 5번이 정답이잖아. 그리고 3번을 다시 봤어. 5번을 찍고 나서. 그러고 보니까 강약이 잘못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크, 16번. 이게 여러분들 비문학이 사실은 나올 구간이잖아. 16번. 요즘을 가장 많이 지리는 구간인데 16번부터 19번까지 안승학에 대한 인물을 중심으로 굉장히 쉽게 풀어내요. 심지어 한국사 잘하시는 분들은 이 소작농, 이 소작제에 대한 이 1920년대, 30년대 요감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면 이 지문 그냥 원키로 들어가. 전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굉장히 빨리 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19번에 보기 먼저 읽고 가야지. 이유형의 인물들은 근대물물에 발빠르게 적응하면서도 소작제, 그쵸, 요감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이 문제 전혀 어렵지 않았지 여러분들. 고전소설하고 현대소설하고 감성 이 다르잖아. 현대소설 같은 경우에는 인물들이 굉장히 중증적이고 속물적이고 약간 기만적이고 위선적이고 여러분들 뭐겠습니까? 피폐한 면목. 정말 우리나라의 복잡다단 이 질곡과 억압과 번뇌 이런 역사를 갖다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극적으로 풀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현대소설의 표현들이 익숙하게 대가리에 꽂히면은 나쁘지 않지 않을까. 그런데 고전소설 같은 경우는 둘 중에 하나지. 긍정적, 부정적. 인정? 이상한 놈은 없어. 착한 애 아니면 나쁜 애야. 백놀리식 운영이잖아 얘들아. 그 포인트를 좀 바꿔가면은 그나마 좀 스무스하지 않을까. 그 다음 문제 갈게요. 집중해. 야 별표 다섯 개 쳐 여러분들. 네 펜 꺼내. 6평 때도 가나요? 과거제 갖고 찢었지. 또 나왔어요? 가나요? 자 비문학에 가가 붙은 게 이게 몇 년 전이야? 2017년 정도 돼. 근데 여러분들 이런 거 있어요. 그 지금 6평 때 제재 자체가 사회였잖아. 사회로 가나 찢었지. 이번엔 예술이야. 근데 예술 되게 오랜만에 나온 거 알죠? 솔직히 말할게. 제재 중에 여러분들 가장 만만해. 인정? 얘는 진짜 뻔해 여러분들. 역사 한번 읊어볼까? 야 오수행이 예술 공부해줄게. 자 르네상스 시대 뭐겠습니까? 그대로 인물 그대로 재현해. 그 사람하고 똑같이 그려. 그런데 뭐겠습니까? 시간이 흘렀어요 여러분들. 뭐겠습니까? 인상주의.
그 순간을 재현하잖아. 작품을 그리는 사람의 여러분들 그 감정선이 중요해. 그 미미미를 보는 순간 이제 자기가 어떤 감자칩이 떠올랐지. 그럼 감자칩을 그리는 거야. 시간이 좀 더 흘러요. 그냥 변기 하나 더요. 야, 나 뒤샹 이거 변기 몇 번? 나 우리 집 변기 봐도 이제 뒤샹이 떠올라. 야, 나 진짜 기출 진짜 중요해. 예술의 파괴성. 점점 현실에서 멀어지는 거야. 그냥 아무거나 던져놔도 이제 그냥 그게 예술이다 하고 사람들이 인정만 하면 예술이 되는 이런 상황. 흐름 딱 읽어드렸죠. 이것만 갖고 들어가면 예술 문제는 그냥 원큐 해결돼요. 조금 개념어가 많이 나온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빈지문이 이지문으로 나왔다는 건 굉장히 좋은 신호예요. 야, 이게 과학기술이라 생각해봐. 한미경 여기 조졌다고 생각해봐. 여러분들 여기 지구온난화 조졌다고 생각해봐. 야, 그러면 끔찍하잖아. 자, 테슬라 조졌다고 생각해봐. 개빡치잖아. 차라리 이게 다행이라니까 여러분들. 그래, 수능 때 만약 가나를 과학기술이나 경제로 꼽는다? 와, 이거 미쳐. 그런데 내가 봤을 땐 지금 국어시험만 하더라도 애들 변별이 다 되거든? 그래서 이 정도 난이도대로 가나형 꾸리지 않을까. 과학기술로는 안 돌리기를 저도 좀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통 신유형이 수능 때 세게 박지 않아요. 20번이 사실은 올해 수능 트렌드에 딱 한 문제를 꼽으러 20번이야. 그러니까 통합적 이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사실. 예, 통합적 이해 구간. 가와 나에서 공통된 지문 전개 방식을 뽑아낼 수 있는지 이 감성인데, 어렵진 않았지만 나를 읽을 때 가에 무슨 내용으로 전개를 했지? 이 정도는 좀 기억을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에 1번 손가락 걸기 하면 나쁘지 않았을 것 같고요. 자, 23번 갈게요. 내가 봤을 땐 이쪽에서 다 넘어갔어. 다 하나씩 넘겼어. 뭐였지? 기억 안 나. 콜링우드 디키? 텐? 야, 내 친구 생일도 기억 안 나. 그잖아 여러분들. 당황하지 않고 이 사람 찾아가세요. 이런 것들은 동그라미 한 번씩 치잖아 여러분들. 여러분들 습관적으로 치잖아요. 그냥 반가우면 치잖아 여러분들. 무조건 동그라미 동그라미. 심청이 심봉사 그냥 친구 여러분 동그라미를 믿어요. 돌아가면 돼. 그걸 믿어 여러분들. 내가 봤을 때 22에서만 당황 안 했으면 24, 25까지 그나마 여러분들 바로 뚫어낼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6번인데 이 지문이 솔직히 무슨 뭐야 BIS 지문이나 점유 소유 지문급은 아니었던 것 같아. 그런 지문은 아닌데 이상하게 지문을 읽고 남는 게 없어. 내가 정법 5년차인데 의미가 거의 없는 판단이야. 그러니까 대충 뭐 법의 위계라든가 이런 건 알고 들어가는데 그래도 어렵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술 지문도 마찬가지였는데 비교대조가 3인 방향. ABC 나오고 ABC가 속성별로 어떤 차이점 공통점을 지는지 개념의 차이점을 꼭 물어보고 싶다라는 거야. 이 감성 여러분들. 17, 18, 19 시즌이 아니야. 앞뒷 문장을 읽고 맥락을 파악해야지 찍을 수 있는 느낌? 지문 구조는 쉽다니까? 여기 위임명령 때렸지. 여기 행정규칙 때렸지. 여기 조례 때렸지. 끝이야. 근데 왜 네 머리에 남는 게 없냐고. 왜 조례밖에 모르는데. 사회 지문의 또 다른 특성 말씀드릴게요. 행정 입법, 위임명령, 행정규제.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니까 이 단어의 위계? 비슷한 선상에 있는 거지. 아니면 이거 아래에 있는 거지. 여기 속하는 거지. 이런 것들을 조금 이해하는데 힘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사회 지문이 쉽지 않았다 이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부터 34. 와, 이거 기가 막히지. 심청전 아름답죠. 기본적으로 착한 인물들 위주로 나오잖아. 착하게 살자 우리. 다 함께 이겨내자. 이런 느낌들. 괜찮습니다. 33번까지는. 야, 시국 적용 문제 나왔다. 야, 코로나19 특집 문제 나왔다. 와, 나 이거 보는 순간 평가원도 빡쳤구나. 우리 수험생만 빡친 게 아니라 나도 빡쳤어 이 개. 또 비교대조해. 세균, 진균, 바이러스. 근데 여러분들 1문단 보세요. 진짜 여러분 감성 딱 말씀드릴게요. 34번 딱 마음먹고 읽어. 이게 마지막 지문일 거야. 그치? 반응에서 개 깨지고 왔어. 8분 정도 남았어. 시간 얼마 안 남았어. 그 빨리 읽겠지. 질병 유발하는 병원체는 세균, 진균, 바이러스 등이 있다. 오케이. 세진바. 생명의 구분구조체 세포막?는 지질? 뭐야? 지구과학이야? 주성분열하는 이중층이다. 오케이. 이게 근데 위문장에 뭔 관련 있지? 세균과 진균. 오케이. 세균, 진균. 세진바 중에 세진. 일반적으로 세포막 바깥부분에 세포벽. 슈반바 이렇게 돼요. 아, 이걸 뚫질 못해. 1문단부터 멈춰. 이 모든 걸 기억해야겠다는 생각? 수학교실 이 정도 못 해요. 반갑습니다. 김동욱입니다. 호기심이 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항미생물 화학제. 와, 이런 원리가 있었어? 백신 언제 나오지? 이런 감성. 왜 또 확진자가 100명 되지? 우리 학교 언제가? 전혀 여러분 집중이 안 돼. 1문단이 근데 너무 중요했어. 이 지문 전체를 읽으면 왜 제가 1문단이 중요했다고 얘기했는지 알 수 있을 거야. 오케이. 34번이 좀 약간 화법적인 느낌이었죠. 당황하지 않고 여러분들 1번 딱 찍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았을까. 자, 35번도 나쁘지 않았어요. 아니라 그대로 긁어주면 되고요. 36번도 뭐 나쁘지 않았어요. 이것도 기억 니은 디귿 와리가리 치면은 어렵지 않은 문제. 37번 이거 여러분들 풀문 푼 사람들은 알죠? 안전성, 슈반바, 이거 세이프. 안정성을 고려했었나? 이런 생각이 확 들죠.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들은 이게 확 들어와. 안정성이 뭔 개소리지? 이거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를 얘기했다고? 근데 여러분들 지문에 읽는 깊이가 다른 친구들은 안정성 하면 딱 들어와. 어디가 딱 들어오냐? 이 문장이 바로 들어와요. 국어 여러분들 고정 1등급들한테 물어봐. 이 문장 딱 찍어. 자, 보세요. 세포막도 지질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소독제다 하더라도 사람의 세포를 죽일 수 있으므로. 이게 딱 들어와요. 와, 이게 무서운 거야. 이 문장이 딱 기억나는 애들은 진짜 국어 그냥 황이야. 이게 딱 기억나면 안정성 문제 해결되겠죠. 정답 몇 번이다 여러분들?
3번이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이거는 좀 오답률이 제일 높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여러분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선도 그의 배신이야. 이거 나왔다. 야 간슬게 계속 나. 어? 만흥 저번 주 봤던 것 같아. 이번 주도 또 나오네. 이거 무조건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리잖아. 만흥을 한 5번 보고 돌아왔어. 근데도 틀려. 야 만흥을 5번 보고 갔는데도 틀려. 와 이거 뭐야. 야 우리는 육수 이거 나오면 안 풀어. 야 이거 너무 선 넘는데? 야 이거 개소리고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정답이 1번이에요. 제1수에서는 경험적 성격에 연결된 공간으로부터 제6수에서는 관념적 성격과 연결된 공간으로부터 시상이 전개된다. 이거를 지금 1수는 이제 산슈관에 나오고 이거 맞는데 이 6수를 강산이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추상적 관념적 성격의 공간으로 이거를 파악을 했을까? 이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 강산 관념적인 강산이 조찬 이거를 할 수 있었어? 이거 애매해 내가 봤을 땐. 이건 윤선도 우리 만나야 돼. 이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근데 이런 건 있어. 2, 3, 4, 5가 너무 아니야. 그래서 1번으로 갈 수 있는데 마지막까지 고민했을 것이다 이런 말씀 좀 드릴게요. 나머지는 나쁘지 않았어요. 나머지 나쁘지 않았고 수필 같은 거 이게 나왔잖아. 평가 후식 퐁당퐁당 운영 극문학하고 수필 얘네 절대 힌트 안 준다. 극극극 수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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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절대 안 해. 극 수필 왓! 야 그만해 이거. 차코시 운영 그만해라 이거 진짜. 어? 극 수필 극 수필. 야 이거 왜 자꾸 장난쳐. 이거 괜찮았어요 나머지. 마지막은 여러분들 아 너무 익숙하죠. 김수영 사령 수미쌍 관시군요. 우스워라 나의 영은 죽어있는 것이 아니냐 요감성 딱 나쁘지 않았습니다. 김혜순의 한강물 얼고 눈이 내리냐 요건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외마이 비연계니까 어떻게 맞춰. 자유로 야 이것도 야 코로나 연계네. 마스크 쓴 상황 저격하는 거 아니야. 의사소통과 관련된 현대시 다 찾았네 이거. 자 국어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바. 자 한 거는 여러분들 자 날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자 갖다 버리고요. 결제하는 제가 샀어요. 합니다. 결제하는 장면입니다. 와, 저 다크서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저 티는 제가 재작년에 입실랜디 갈 때 그거 갈 때 찍었죠. 감사합니다. 얘가 우리나라 대표 스티머. 아닙니다. 신자림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영상에 있는 거야? 아, 잠깐만, 잠깐만. 이걸로 가시죠. 호랑이도 네, 하나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림 스피드. 야, 저 영상에 있는 거 같은데? 결제하는 부분 잘 담아야 합니다. 레전드다. 결제하는 장면입니다. 증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15,000원 주고 아닙니다. 신자림님과 함께 와. 감사합니다. 야 뭐야 이거 감성 뭐야. 출입이 가능한 카페가 있거든요. 와 이거야 이거 클립 좀 남겨줘라. 와 미쳤다 이거.